14번째는 라이브 밸리데이션입니다. 라이브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피닉스 밸리데이트 그리고 피닉스 디번스 요걸 일단 빼놓죠. 디번스 빼놓고 그리고 얘도 좀 빼놓을까요? 빼놓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피닉스 체인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밸리데이트 들어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 텔리폰도 마찬가지 여기도 폼 자체에서 피닉스 체인지에서 밸리데이트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 폼에서 어떤 뭔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마다 밸리데이션이 발생하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근데 밸리데이션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니까 스키마에서 발생을 해요. 그죠? 스키마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얘가 하는 역할이 바로 밸리데이션이 하는 역할이 밸리데이션이죠. 특히 구체적으로 밸리데이션이 발생하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세 가지. 밸리데이트 리콰이어드, 밸리데이트 랭스, 포맷. 이세 가지 밸리데이션을 호출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호출하게끔 코드를 구성하는 게 바로 폼에서 피닉스 체인지 밸리데이트 이 부분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F equal 폼 양식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폼4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했죠. 이 펑션이고 아규먼트 체인지셋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샵 얘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피닉스 소미 들어가 있고 피닉스 체인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규먼트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어요. 네 개의 아규먼트를 가지고 폼을 만들어내는 것이 폼4입니다. 그리고 이 폼4라고 하는 이 폼, 만들어진 폼을 담고 있는 베리어블이 f예요. 그죠? 이 f를 이용을 해서 텍스트 인풋이라고 하는 펑션, 뭐 펑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매크로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뭐든 간에 매크로도 펑션의 일종이니까 펑션이라고 통일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펑션의 아규먼트로서 이 f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폼을 만들고 그폼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전체가 폼이잖아요. 그죠? 폼 내부에서 폼을 블루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폼 내부에서 폼을 데지그네이션 그러니까 지칭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좀 특이한 형태죠. 그죠? 그리고 펑션이 있으면 그 펑션 내부에서 그 펑션을 호출한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콜 혹은 호출한다. 호출한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F는 뭐냐니까? 이 F는 바로 폼4 이걸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폼 여기까지죠. 그죠? 이 그리고 폼4에 걸리는 부분이 요거로 끝이 아니라 여기까지 다 걸리는 겁니다. 다 걸리죠. 다 걸리고 여기는 저 폼의 내부예요. 폼의 내부에서 그 폼을 지칭하고 있는 게이 F입니다. 펑션 내부에서 해당 펑션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 요거 우리가 예전에도 좀 다뤘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일반적인 형식은 아니에요. 좀 상당히 특이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인풋, 이 텍스트 인풋은 어디에 쓰이는 인풋이냐니까 이 폼에 쓰이는 인풋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F를 붙여놓고 있고, 그리고 텍스트 인풋 얘의 이름이 뭐냐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 인풋에 의해서 리턴되는 밸류, 그 밸류의 키가 네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런 형식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네임에서 뭔가 밸류가 구성될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죠. 이런 식으로 리턴이 될 텐데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네임을 지정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플레이스홀더로서 네임이 있고 autocomplete 자동 완성은 끄고 이것도 자동 완성 끄습니다. 그죠? 그리고 텔리폰 인풋도 마찬가지입니다. 폰으로 두고 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이 폼이 리턴하는 것은 이런 형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임에서 뭔가 밸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폰에서 뭔가 밸류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이러한 형태의 맵이 우리가 서브미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이 폼이 전달하는 폼이 리턴하는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리턴되는 값입니다. 리턴되는 값이 어디로 전달되느냐 하니까 이것이 우리 이전에 봤던 컨텍스트가 아니죠. 라이브에서 세이브 이벤트 여기에 이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발런티어라고 하는 키는 발런티어예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지금 발런티어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인지셋 이 발런티어는 어디 썼느냐 하니까 이 폼을 만든 기반이 되는 체인지셋 이게 발런티어란 말이에요. 그죠? 이 발런티어에 쓴 겁니다. 체인지셋 발런티어 돼 있잖아요. 요 발런티어가 요 발런티어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뭐는 요 뭐예요? 발렌티어 라이브 EX에서 나오는 요 키, 발렌티어 링이 됩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폼에서 리턴되는 param, 요 param에 들어가는 내용은 좀 전에 봤던 그 내용이 돼요. 그래서 %
name에서 뭔가가 밸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폰에서 또 밸류가 있을 것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니까, 라이브 HTML에서 이 폼의 어떤 필드에, 이 필드의 값이 변화할 때마다, 그죠? finish change, 그죠? finish changes validate 돼 있잖아요. 여기 입력되는 값이 하나 입력될 때마다 뭘 호출하냐 하니까, 스키마에 있는 요걸 호출하겠단 말입니다. 요세 가지. 그래서 이게 유효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글자를 한 글자, 두 글자 입력할 때마다 이거 호출하면 상당히 좀 상그럽죠? 그래서 어떤 시간을 주는 것. 그러니까 디번스, 피닉스 디번스를 준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우리 좀 전에 지웠던 거 다시 살리면은 이렇게 되죠. 블럭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는 2초간 기다렸다가 이 베리데이션을 호출하는 말입니다. 베리데이션을 호출한다 말은 이세 개를 호출한다 말이죠. 이 function 세 개. 그리고 얘는 블럭은 뭐예요? 우리 입력값에서 입력필드에서 다른 입력필드로 옮겨갈 때요 베리데이션 얘를 호출하는 말입니다. 호출하는 의미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이브 베리데이션에서 우리가 값을 입력할 때마다 여기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피터 지금 should be at least two character 2초가 지나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2초를 지정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고 여기서 다시 볼게요. 주피터 그리고 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입력할 때마다 바로 입력할 때마다 베리데이션이 호출되게끔 하려면은 여기 있는 요걸 지워버리면 돼요. 이 부분을 지워버리면 되죠. 이 부분을 지우면은 입력할 때마다 바로 베리데이션이 호출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폼의 양식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는 형태예요. 저도 처음에 이게 왜 이런 양식인가 상당히 헷갈렸는데 상당히 특별하게 합니다. 폼4를 통해서 폼을 만들어내고 그죠? 그리고 그 폼을 이 F에 담고 이 F를 담은 F를 각 인풋의 인풋이라든가 텍스트 인풋이라든가 텔레폰 인풋 같은 인풋 필드의 아규먼트로 또 전달하고 있어요. 그죠? 또 재밌는 거는 이 부분이 바로 이 폼의 바디라는 거죠. 그죠? 이 폼4의 바디라는 겁니다. 그래서 펑션 내부에서 그 펑션을 호출하고 있나, 데지그네이션 하고 있나, 그런 형식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라이브 베리데이션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미리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